저는 과학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 네. 화학과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저 법학과인데요. 하? 이런 반전이 네, 좋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회복 중인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대 턱걸이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부모가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다 사건이 온라인상 B2 폭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은 되살아나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산업부의 류태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에서 조선, 철강, 해운, 중후장대 산업을 맡고 있는 류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중후장대, 굉장히 센 것만 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좀 연한 거 하고 싶진 않으세요? 아, 저는 그건 싫더라고요. 상남자답게 센 거 오늘 한번 네. 조선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 2000년대 이후부터 활기를 찾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꺾이는 세였기 때문에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네. 되살아나고 있다는 흐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미가 보입니다.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요. 최근까지도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네. 전 세계 조선 발주량의 거의 절반을 싹쓸이하면서 되살아나고 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요? 네,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절반을 휩쓸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수주한 거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거의 LNG 선박에서 이런 수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NG. 그, 네, 네, 맞습니다. LNG라는 게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LNG 선박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LNG 추진선과 LNG 운반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LNG 추진선은 말 그대로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말하는 거고요. 그 LNG를 통해서 발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LNG 운반선은 LNG를 운반하는 그냥 선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LNG 선박이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국에 공신력 있는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이 네. 있습니다. 그 클락슨이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LNG 선박이 43척이 발주가 네.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네. 41척을 싹쓸이한 것인데요. 와. 비율로 따지면 약 95%에 그렇죠. 이르는 것입니다. 거의 네. 전부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대 중 9대 꼴로 네.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가뜩이나 어려웠던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적 효자인 셈인 것이죠. 클락스는 네. LNG 운반선이 네. 전 세계적으로 올해에만 60척이 수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앞으로 올해에만 한 17척 정도 더 수주할 여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나아가서 2027년까지는 연평균 약 60척 정도가 네. 발주될 것으로 클락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고부가 가치도 아니고 초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만큼 네. 가격대가 세기 때문일 텐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굉장하다고요? 네. 달러로는 약 한 대당 네. 1억 9천만 달러네요. 1억 네. 9천만 달러인데 이는 하나로 따지면은 약 2,150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LNG 운반선을 왜 이렇게까지 발주가 늘어나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G2 국가죠. 미국과 중국에 기인하는 네. 바가 큽니다. 그 현재 미국은 에너지 수출 기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중국도 지금 친환경 네. 에너지 소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물동량이 크게 늘었고 네. 물동량이 늘면은 결국에는 네. 이를 실어날라야 네. 하는 선박이 그쵸. 필요합니다. 그쵸. 네, 그렇다 보니 이제 LNG 선박 발주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가뜩이나 이렇게 LNG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배가 필요한데 배는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선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선료라는 것은 결국 해운사가 네. 그 선주죠. 네. 선박의 주인, 선주한테 그 배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 이 돈이 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이 LNG 운반선의 일평균 용선료가
약 20만 달러입니다. 20만 달러요?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이는 올해 초 연초에 7만 8천 달러 수준인 거랑 비교하면은 엄청난 거의, 상승폭이네요. 네, 3배 정도 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려는 그 선주들 입장에서는 네. LNG 운반선 발주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구나. 네. 자, 그렇다면 LNG 운반선 외에 LNG 추진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추진선 같은 경우도 전망이 좀 밝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망이 밝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꼽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들이 또 LNG 연료 추진선에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네. 비해서 월등한 수준이고요. 업계에서는 모든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네. LNG 선박, 즉 LNG 운반선, 연료 추진선이 다 네.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이야기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조선 해운업계 그리고 철강업계 더불어서 제가 맡은 출입처들이 잘 됐으면 바람으로 저도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출입처를 향한 사랑이 돋보였던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고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